리스 제공자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리스 이번에는 금융 리스입니다. 금융 리스입니다. 이미 우리가 뭐 숫자 갖고 제가 해봤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뿐이지 새로운 거는 거의 없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잖아요. 흰 종이 펼쳐놓고 이게 똑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공정가치 사실상 취득가고요. 리스를 계약하고 협상할 때쓴 돈이 리스에서 직접 원가고, 이건 지금 제공자 입장에서 쓴 용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했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제공자 입장에서 용어 설명한 거죠. 리스를 개시하기 위해서 쓴 돈, 공정가치가 뭐 1억이다. X 공정가치 리스를 개설하기 위한 직접 원가에서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치자. 1억 천을 뭐 한다고요? 리스 순투자. 실현시간에 한 거잖아요. 리스 때문에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이라고. 지금 제공자 입장에서 용어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 리스는 계약서에 쓴 숫자니까 이용자, 제공자가 서로 합의한 숫자입니다. 그것이 뭐라 해보지? 4천만 원씩. 리스료. 고정 리스료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리스료고, 그다음 무보증잔존 가치는 역시 제공자만 알고 있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1억 3천이 리스 총투자고요. 1억 3천. 4천만 원짜리 3개에다가 1천만 원 하면은 1억 3천이 되겠죠. 스코넘을 갖다가 내재재로 현재 가치 한 것이다. 10%. 그러니까 리스 총투자를 내재재로 현재 가치 한건 리스 순투자다. 그러니까 캐시플로 짤때 이렇게 된 것이지. 리스 제공자가 야 1억 천 썼어. 두 번째, 야 목표 수익률 10%를 얻어야 되겠어. 연평균 목표 수익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캐시플로 뒤에 거 짜는 거지. 리스 총투자. 이거 받을 돈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무보증 잔존 가치고요. 됐죠? 이건 리스 제공자 입장의 용어인 거지. 무보증 잔존 가치는 그거는 제공자하고 관련된 이용자하고 전혀 관련 없는 숫자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그러면 이제 리스 계약서 직접 원가가 만약 1,000만 원이 들었다. 0.1억. 이것도 다 X를 연초 손목적상. X를 1억 주고 샀습니다. 똑같네. 똑같네. 여기까지는 운영 리스든 금융 리스든 똑같네. 다만 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리스를 개시하기 전에는 일단은 선금 리스 자산 처리해서 일시적으로 자산 처리한 다음에, 말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받을 돈이라고요. 리스 채권 쓴다고. 리스 채권. 그래서 리스 채권이고 리스에서 직접 원가까지 합쳐가지고 리스 채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에서 직접 원가는 곁다리고, 결국은 내가 에코스 1억 주고 샀어. 그러면서 내가 1억 주고 산 만큼 받을 돈이 생기는 거라고. 그만큼 내가 돈 받을 돈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리스 채권이라고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채무, 리스 부채라는 부채로 생기듯이 얘는 받을 돈 리스 채권인 것이고, 그리고 리스에서 직접 원가는 자산성이 있으니까 차변의 자산에다 얹힌다. 여기서 차변의 자산은 리스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다 얹힌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뭐 분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분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손상자산, 이거는 개념만 아시면 되겠지. 리스 채권 받을 돈, 거기에는 무보증 잔존 가치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잔존 가치, 무보증 잔존 가치는 이 단어 자체는 반환 케이스에 등장하는 것이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 반환 케이스는 리스 이용자하고 제공자가 서로 캐시플로가 서로 다르다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숫자가 다른 겁니다. 장부가 다르고 이자 서로 다르고. 아무튼 그러니까 리스 채권에는 보증 잔존 가치도 섞여 있잖아. 그리고 이것은 제공자 쪽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주관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매년 검토하라고. 가치가 훅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리스 채권 줄이고 리스 채권 손상자손 인식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보증 잔존 가치를 매년 검토하고 가치가 줄어든다 생각하면 항상 그렇잖아. 회계에선 자산의 가치 떨어지면 자산을 까버리고 비용 처리. 이 채권에 주관적으로 섞여 있는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데 그게 금액이 확 떨어졌대. 그러면 까라 이거지. 그럼 까먹고 채권 까면서 손상자손 인식하면 된다. 이거는 계산 문제 안 나오고 그냥 말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된다. 손상자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리스 제공자 쪽에서 이자 요거밖에 없다고. 단기 순이익이 미친 영향이 계산 쪽에서 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건 이건 어차피 CFO
말로만 하시면 된다 했었고 방금 리스 채권 손상은 무보증 잔존 가치 현재 가치가 줄어들었을 때 자산 까고 비용치를 한다는 것이고 말로만 하면 되는 거죠. 감가상각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 자체가 붕괴만 순액으로 하면 뭡니까? 차변에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요. 리스 채권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거든요. 에코스 1억 주고 샀어. 돈 나간 만큼 내가 받을 돈이 생겼다. 원래는 현금 리스 자산이 있었지만 바로 삭제가 되면서 리스 채권으로 계정권 바뀌었잖아요. 받을 돈이 있다고. 내가 돈 쓴 만큼 받을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썰렁하잖아. 현재 가치 한다. 얘 때문에 이자수 기초정보가 곱하기 해서 내재질 뭐 10%라 치면은 그렇게 해서 뭐 1,000만 원 인식하고 현금 받고 대차책 채권 채무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기초정보가 곱하기 내재질에서 이자 잡고 실제 리스를 받은 거 하고 대차책은 채권 또는 채무고 예, 요 과정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면 되겠죠. 감가상각은 사용권 자산 인식하는 리스 이용자가 인식하는 거니까 얘가 인식하진 않죠. 요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결국 이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봤던 거 아니냐. 얘 봤죠. 지난 시간 봤던 겁니다. 그래서 반환 케이스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받는 걸 왜 또 하는 거냐. 이번에는 반환 케이스인데 갑자기 됐다. 그때는 이용자 한 거고 제공자 리스 회사 제공자만 하는 거죠. 숫자 똑같습니다. 30만원씩 5년 동안이고 요 숫자도 봤었고 다 봤던 숫자입니다. 싹 다 봤던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캐시플로 짜놓고 회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년 초부터 5년간 그리고 30만원씩 리스료 더 이상의 뭐 캐시플로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소유권 이전 약정 연가 매수 이런 것도 없고 뭐 보증 무보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놈을 내재절로 현재 가치 하면은 얼마였지? 1,137,237.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다가 2년 추하고 2년 말에 공개를 요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삼각표 전혀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래 원래는 FM은 이렇게 되겠죠. 선금 리스 자산 분기는 몰라도 돼요. 현금 이게 뭡니까? 에코스를 이거 주고 산 것이지. 이거 주고 산 것이고 아직은 리스 개시하기 전이니까 먼저 지급한 리스 자산에서 선금 리스 자산 하고 바로 리스 개시할 거니까 1초도 안 잊고 사라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리스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코스 산 만큼 취득한 만큼 그만 내 받을 돈이 생겼다고요. 결국 그게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공정가치 이게 사실상 취득가잖아. 그래서 공정가치 취득가 어차피 공정가치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가치 해발제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30만원 곱하기 여긴 안 나왔지만 연금의 현가에서 때려봤자 1,137,237 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미 했었잖아요. 공정가치 플러스 리스 계속 직접 원가하고 리스를 플러스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치 한 거랑 같다고. 근데 여기 뭐 무보증 잔존가치 없고 리스 계속 직접 원가 없으니까 당연히 리스를 현재 가치 한 거하고 공정가치랑 같다고요. 그 실제로 30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에서 때려봤자 취득가 공정가치랑 같다고. 그 내가 돈 쓴 만큼 에코스 산 만큼 받을 돈이 생겼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을 돈이 있고 결국은 뭐 돈 빌려주고 돈 받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코스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무튼 받을 돈이 있다 뭐 금융회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이 있겠죠. 기초 장부가 여기다가 10% 때리면 암산되죠. 113724 현금 받고 30만원 대차 차익은 항상 채권 또는 채무잖아요. 리스 채권 대차차익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여기서 이거 빼봐야 이 숫자 다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장부가 할 때 곱빼기 곱하고 현금 주고받은 거 뺀다고요. 그럼 이 숫자 나온다는 거예요. 뭐 바늘림 때문에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현재 가치는 다 곱빼기 하는 거잖아.
그 모든 현재 가치 할때 분기할 때도 기초 정부 가고 파기 이자할 때라서 이자하고 현금 주받은 거 하고 대차 채권 채권 또는 채무 넣으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기서 이거 빼주시거나 요 숫자 나온다는 겁니다.